문자민 단어 과정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He. 누가 다 만들 때 씁니다. He. Look for. Look for. Okay. 여기 있네 하는 거야. 어디 있지 하는 거야. 어디 있지? 그렇죠. Look for. 나이스. He's very nice. Nice. 참 나이스 무슨 뜻이에요? Nice. 나이스. 응. 친절한. 좋은. 그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럼. Him. Him. 오케이. 이건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이란 질문할 때 쓰는 거예요. Him. Basket. 셀 수? 있어요. 있죠. 하나 있으면? Basket. A basket. 둘 이상 있으면? Baskets. S 붙이겠죠. Look like. Okay. 너 강아지 닮았어? You look like a puppy. 너 고양이 닮았어? You look like, a cat. 넌 돼지 닮았다. You look like a pig. 여기 like의 뜻은? Like 뭐뭐처럼. 좋아하다가 아니죠. 여기 네. 하다시가 벌써 있습니다. Look이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 없는 운명이네요. 네. Look의 뜻은 보다 또는 보인다. 여기서는 보인다. 뒤에 like 뒤에 이름시 어떤 것 집어넣어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뭐 닮았네? So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그래서 문장 속에서 너무나로 쓰였는지 so cold 너무나 춥다. He was tired. So 그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he went home early. 집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로 쓰였는지 매우란 뜻으로 쓰였는지 너무나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세요. 네. Boyfriend. Supermarket. 오케이. Then의 세 가지 뜻. 그렇다면 그렇다면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챙겨야지. 그렇다면 우산 챙겨야지. 아, 똑같잖아. 그러면하고 그렇다면 똑같은 뜻이고.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때 그런다면 됐습니까? 네. 그때 나는 너 만났었잖아. 그 다음에 물을 끓이세요. 그 다음에 면을 집어넣으세요. 예. 비가 내리잖아. 그렇다면 우산 챙겨야지. 이 세 가지 뜻은 너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 셋 중에 무슨 뜻일지 구분하시고요. 댄 Pick up. 그럼 pick이 무슨 시야? Pick. 하다시. 업은 어디로? 위로. 위로. Pick이 이런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하다시고요. 업은 이렇게 하는 거. 집다 들어서. Tall. Tall. 무슨 시? 핫. 어떤 시? Tall boy. Tall girl. Tall. 에이, 육반 속에 저장됐군요. 에헤, 요일 이름 잘 모르고 빙 스펠링 모르고 있고 그라운드 잘 썼고 크라우드 잘 썼고 치얼스 잘 썼고 베이스볼 조금 틀렸고 캐리드 또 틀렸고 헤비 모르고 있고 스테어스 또 틀렸고 필드업도 좀 틀리고 너무 조금씩 틀린 게 너무 많다. 야. 어? 공부하고 나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then?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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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나오면 혀 무는 거 기억납니까? Thin. 기억은 스 아니면 스. 여기서는 스.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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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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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 뜻이니까 관계없는 뜻 사이에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넣는다 그랬어. 예. 두 가지 뜻 중에 문장 속에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결정된다 했고요. 돌아다니다.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빨리 다 어디다 합니까? 오케이. Walk. 무슨 시? Walk 하다 시. 무슨 뜻이길래? 걷다. Around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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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he 했고 him 했고 his 했어요. 용도가 달라. he는 네. 누가 다 만들 때 쓰고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is는 누구의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예.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In the pictur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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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Special. 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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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lie가 두 가지 뜻이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ing 붙인 녀석도 네 가지 뜻이 된 거야. 근데 공통점은 는 중인 는 것이야. 네. 라이가 두 가지 뜻이 뭐하다 하고 뭐하다지. 거짓말이랑 눕는. 거짓말, 거짓말하다, 눕다. 눕는. Lying. Lying. Lying이 생긴 것도 얘 ing 빼, ing를 제거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생긴 게 li. 이게 거짓말 하다라는 뜻도 있고 눕다라는 두 가지 하다시기 때문에 ing도 네 가지 뜻이 됐어요. 예. 다음에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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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네요. Thursday. 네. 어, 그렇네.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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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Find. Find. 이거 어딨지야? 여기 있네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딨지 할 때는 뭐 써야 되지? Found. Look for. Look for. 아 여기 있네. 이거는 find. 네.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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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변을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뭐였어? Walk around. Walk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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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going to. Be going to. 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올 때하고 be going to 뒤에 장소가 나올 때하고 going의 뜻이 달라진다 했었습니다, 전에.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유튜브 해설할 때 내가 또 물어볼 거니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해 두세요. 예.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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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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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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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ecause의 뜻 보면 접이라고 써 있는데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접속사라는 건 뭐. 자, I'm tired 하면 무슨 뜻인데? 나는? 나는 피곤하다죠. 네. 근데 여기에 because I'm tired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접속사는 누가 다 앞에 붙이면 다짜 떨어져 버리고 자기가 갖고 네.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 애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꽉 잡아. 화요일이랑 가득 채우다랑은 아직 틀렸네요. 나머지는 잘했고요. 그래서 제우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해설 성취도가 너무 낮습니다.
거 있는, 숨겼던 적이 있는 거 다 표시할 거야. 표시했는 거 아시고요. 엄마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이제 가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야? 계속해서 New. New. 안녕하세요. New. New의 반대말은? 오래된. Old. New. 다음?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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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Found. Find에 did 들어가가지고. Did가 뭐길래? Did의 뜻은 했었다. 예. Do. 하다. Does. 하다. 걔들은 현재형. 네. 근데 과거에 했었다 할 땐 do 또는 does가 did로 바뀌고 걔가 하다시 속에 들어가면 과거형이 된다. 예.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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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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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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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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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